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연화 다육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옥천에 있는 해와달 다육입니다. 와, 오늘 엄청 풍성한 아이들이 많네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와, 어떻 봐도 가격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레드데브스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주피터도 오늘 재입고되었습니다. 완전 인기 품종 주피터도 보여드릴 거고요. 와, 집시도 환상입니다. 대품이고요. 제이드스타도 완전 돌기금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군생들 오늘은 작은 아이들보다는 좀 더 풍성한 군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주문, 전화, 문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해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성형 철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재입고됐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예뻐요. 이거는 뭐 풍성하니 수영도 멋지고요. 색깔은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면 더 이쁘고요. 요거 성형 철화가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격이 있는 성형 철화를 대박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멀로 철화보다 성형 철화가 더 가격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를 오늘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성형 철화 오늘 최저 가격, 인기 품종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생얼도 같이 있는 이렇게 수영도 있고요. 철화만 있는 엮인 수영도 있고, 요거 지금 화분이 너무 작은데 좀 큰 화분에 식재를 하셔서 성장을 시켜보시고 빛감도 내보세요. 정말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성형 철화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큘라 철화. 와, 오늘 철화가 완전 대박. 드라큘라 아닌가? 아, 세이렌 철화구나. 세이렌 철화도 드라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얘는 노란 빛깔 입장과 함께 핑크색의 빛감으로 아주 색깔이 나오면 굉장히 화사하게 나와요. 8,000원이래요.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데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얼도 같이 있고요. 철화도 같이 엮인 수영으로 빛감이 핑크 피멍으로 지금 살짝 올려져 왔는데도 너무 멋지게 지금 이렇게 수영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 15cm 정도 될 것 같고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크 루비도 왔습니다.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 끝자리가 끝점 부분이 핑크로 해서, 아니 빨강이다. 빨강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고요. 아주 자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통통한 입성으로 바뀌어주는 거고요. 얘가 5,000원에 준비됐어요. 아우,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5,000원입니다. 핑크 루비입니다. 5,000원에 들어가셔서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빨간색 빛감으로 키워보세요. 이거는요, 마시멜로. 와, 이거 얼마야? 10,000원밖에 안 해요. 세상에.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색깔이 나왔고 사이즈는 완전 중사이즈. 얘는 분질을 하고 있네요. 얘는. 와, 이거 뭐 사이즈 17cm. 어머나, 어떡해. 어떡해. 얘 뭐야? 다리 떨어졌네. 자, 요거 얼굴 이두도 있고요. 아주 빨간색 빛감 환상이죠. 전체적으로 다 붉게 색깔을 내주면 너무 예쁜 아이. 중사이즈로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대박이죠. 요거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동글동글 공처럼 말리면서 수영을 만들어내고요. 동글동글 이거 지금 입장이 작지 않아요. 둥글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도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수영으로 만들어낼 거고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면 환상이죠. 아, 대품입니다. 여러분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석연화 금입니다. 금. 와, 대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목대가 굵고 있고요. 굵게 있고 자연군생이네요. 와, 이건 얼마일까요? 제가 가격 안 봤는데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석연화 금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금이 있어서 얘도 지금 알록달록하게 금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는 석연화 금입니다. 석연화 금. 여러분 군생, 목대 군생 3두로 되어 있나? 4두, 3두, 5두 그렇습니다. 8,000원에 드립니다. 석연화 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뮤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뮤즐리도 군생이고 목대 군생이고요. 보라색을 빛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대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뮤즐리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짤뚱하게 바뀔 건데 그러면 무슨 꽃 있죠? 겹꽃처럼 그렇게 모아지고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되면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요. 보라색의 빛감이 지금 끝에 보면 입장색이 나와 있잖아요. 얼굴 사이즈는 지금 10cm 정도 돼요. 보통 2두 정도 되고요. 목대가 굵기 때문에 거기서 자구도 나옵니다. 뮤즐리 요거 사이즈 좋은데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흑법사인가봐요. 로즈법사다. 완전 까맣게 되어 있어요. 와, 요거 8,000원이네요. 8,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목대 긴 수영이고요. 완전 다 블랙색으로 다 나왔고요. 목대 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색깔 보세요. 가운데 약간 금빛도 나오는 것 같고, 완전 전체적으로 까맣게 색깔을 내주는 요거는 로즈법사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롱분해 식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멋지네요. 로즈법사. 요거 여러분 8,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홍대화입니다.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통통 입성이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6cm, 7cm 자구도 하나 나왔습니다. 보라색으로 빛깐 피멍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둥근 환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인은 진하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고, 어우, 수영이 너무 멋지고요.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오, 꽃잎 수영으로. 아, 색깔 너무 이쁩니다. 수영도 멋지고요. 가격 너무 좋네요.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풀감이 있는 다육. 요거는 홍공작이에요. 홍공작 군생이고요. 보통 3두 정도 되어 있네요. 3두.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풀이를 잡혀져 있고, 색깔 나오면 완전 진한 핑크로 색깔을 내줍니다. 사이즈 좋아요. 중사이즈고요. 가격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홍공작 군생입니다. 중사이즈고요. 풀이를 이렇게 멋지게 컬이 잡혀져 있는 홍공작입니다. 파티입니다.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지금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밑에서 자구를 내고 있고요. 꿀목대입니다. 꿀목대, 꿀벅지. 중사이즈 넘게 보여집니다. 저는 수영은 이렇게 양쪽으로 벌린 수영, 이런 수영,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수영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암으로 파티.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2,000원. 이거 두수도 좋고, 지금 두수도 좋죠. 아래쪽에 자국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입장 수도 많이 있고, 좋죠. 요거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에그린원이에요. 에그린원. 대박이죠. 이것도 색깔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에그린원이 이렇게 색깔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노란 빛깔이 지금 너무 이쁘게 나와 있고, 얼굴도, 지금 수영도 너무 멋져요. 이렇게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빛으로도 맑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격도 6,000원밖에 안 합니다. 풍성하고요. 전체 사이즈가 11, 2cm 이상 돼 보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10cm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목대는 이제 얘가 살짝 올려질 거예요. 올려지고요. 입장은 좀 짧고 동글동글해지는 거고요. 입장 그 색깔은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줘요. 지금처럼. 지금도 너무 이쁘고요. 아주 풍성하고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이거는 에그린원입니다. 가격 6,000원에 준비돼 있습니다. 엑설런트. 아, 이거는 적기성 닮았네. 와, 위에 보세요. 세상에나, 이게 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20cm는 더 훌쩍 넘어 보이고요. 만 원에 줍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던데요. 얘는 흘러내리게 심어도 될 것. 어머나, 저기 보세요. 저기. 와, 옆에서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주고 있으면서요. 자구 번식도 잘 되고요. 아주 풍성하게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는 대품입니다. 대품. 요거 만 원에 드립니다. 엑설런트입니다. 이거는요, 시에라입니다. 시에라 꽃대를 막 올리고 있는데요. 와, 자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얼굴에서 주위변에 보면 자구를 삥 둘러 있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으로 라인 타면서 동글동글 얘도 말리잖아요. 공처럼 동글동글해집니다. 11cm 포트에 가득 차 있는데요. 세상에나 이거를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가격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좋죠? 시에라입니다. 5,000원에 드립니다. 핑크 베라 금입니다. 아, 금 엄청 예쁘게 들어갔네요. 핑크 베라 금. 요거 여러분 8,000원이래요. 와, 이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사이즈인데 8,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대박 좋은 거죠. 대박 좋은 거죠. 대박 좋은 거지. 색깔 나오면 얘가 굉장히 진한 핑크 보라로 나오면서 골드색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두수도 좋고 풍성한데 얘를 8,000원에 드립니다. 핑크 베라 금입니다. 핑크 베라 금. 큰 핑크 베라가 아니라 금이에요. 요거는 얼마? 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프리티 우먼 노란 빛깔로 해서 색깔을 내주는 맑은 살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요거 14cm인가요? 14cm 포트 같아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뭐 미율이라든지 알싸 미율하고 같은 그 뭐지 사이즈를 가졌어요. 좀 큼직큼직한 그 자구를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글동글하면서 미율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온다면 얘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목대 굉장히 굵고요. 아래쪽에서 자구도 엄청 많이 품고 있습니다. 중사이즈입니다.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이건 터치미 군생.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아래쪽에서 그냥 철하네. 아래쪽에 요 목대가 굵은 목질화가 된 목대가 있으면서 아래쪽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연두색인데 가을 되면 빨간색으로 빛감과 전체적으로 낮추죠. 가운데만 빼놓고 그럼 너무 이뻐요. 터치미 묵둥이입니다.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양진 아니잖아. 에이샤 스페셜이네. 색깔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완전 이쁘죠? 에이샤 스페셜. 스페셜. 가격 만 원이에요, 만 원. 대박. 색깔은 에이샤 빛깔하고 똑같은데, 입장 모양은, 이거 무슨,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와, 이거 동글동글 쓰여. 이거 굉장히 통통해. 에이샤는 좀 얇잖아요, 입장이. 얘는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동글동글 한 접을 가지고 있고, 에이샤 스페셜이라는 이름이 에이샤보다 더 스페셜하다, 더 예쁘다라는 뜻이겠죠. 세상에, 이거 만 원에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붉게 에이샤 빛감을 내주는 요 아이는 만 원에 드리고 있고, 묵둥이고요. 목등이 완전히 뭐 예쁘게 잘 달궈져서요. 지금 이 여름에도 붉게 색깔을 내주면서 웃자라지 하나도 안 왔죠. 웃자람이 없습니다. 가격은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르케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동글동글 아주 수영 멋있어요. 3,000원이네요. 빨간 선명한 라인이 있으면서 입장을 나중에 키우다 보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빨간 라인에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가게끔 밑에까지 물듬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환상이죠.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뭐야? 샤론스톤. 와, 샤론스톤 2만원에 드립니다. 이는 완전 오래된 묵은둥이네. 얘도 색깔, 아니 지금 가격을 내렸거든요. 진한 보라색이 지금 라인 물듬 있고요. 와, 수영도 멋있고, 왜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예전에 비쌌을 때 사장님께서 갖다 놓으신 걸 거예요. 지금 2만원의 가격으로 드립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요거 샤론스톤 묵둥이 피왕두박 들어와 있고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고 있는 요 아이 여러분 2만원에 드립니다. 이건 시티푸크라는 나나 후쿠미니 교배종이에요. 근데 나나 얼굴도 있더라고요. 요거 14,000원인데 여러분 9,000원에 드려요. 다섯 개 한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나 후쿠미니 얼굴도 있으면서 입장이 좀 달라요. 물듬이 좀 나나 후쿠미니인가? 입장에 얘는 끝이 각이져 있거든요. 나나 후쿠미니 동글동글 하잖아요. 시티푸크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14,000원인데 지금 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묵둥이고요.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현재 약간 주황빛에 가까운 색깔로 나왔고요. 입장 색깔 좀 노란빛도 올라올 것 같아요. 피치스 앵크림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입장이 활짝활짝 펴져 있죠? 얘가 완전히 뭐 성장을 잘하고 있고요. 얘가 이제 가을 되면 핑크와 노랑의 입장 색깔, 연한 핑크와 진한 라인, 또 핑크 라인을 칠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피치스 앵크림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피치스 앵크림. 사두. 보통 사두, 오두 그렇습니다. 묵은둥이, 굵은 목대 안쪽에 있습니다. 나는 모래 색깔이 너무 이쁘네. 라자가 자연군생이래요. 24,000원. 와, 색깔이 완전히 노랗게 이렇게 익었습니다. 익었어요. 색깔 완전 노랗게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지금 핑크로 되고 있는데 이거 하얗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색깔이 완전 환하게 그 불빛 같아요. 완전히 눈에 띄게 이쁜데요. 대품이에요, 대품. 가격은 24,000원에 준비됐어요. 라자아가 군생 묵둥이입니다. 대품이고요. 24,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클로큰 무지 하와이시아고요. 얘는 3,000원. 금무지래요. 클론 금무지. 클론 금무지.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6cm 포트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애들이 크죠? 얘는 하와이시아라서, 얘네들은 이제 넓은 창고에 식재를 하시면 무한번식이 되죠. 3,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클론 금무지. 금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금인데요. 얘도 금종자 같은데, 금, 무슨 금일까요? 이름표가 어디 갔니? 이름표가 안 보이네요. 사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표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샤올레시스. 2만원에 드립니다. 어쩐지. 샤올레시스 금이네요. 금. 금이네요. 2만원에 드리고 풍성의 자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핑크빛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어요. 보시면 이게 핑크빛 나오면서 금도 들어가 있는 아주 풍성한 목대군생. 엄청 큽니다. 중사이즈고 목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은은한 빛감,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와, 이건 중대 사이즈 같아요. 2만원에 드립니다. 이건 매직 뷰티입니다. 이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완전 짱짱이 달궈진 거고요. 얘는 금빛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금빛이 있습니다. 금빛 보이시죠? 아, 금종자네. 이거 매직 뷰티 2만원에 드립니다. 목대 굉장히 굵고요. 짤뚱하게 바뀌었습니다. 목대는 완전 꿀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자구들도 되고 있고, 이렇게 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금. 약간의 삐뚤삐뚤한 금 부분. 여러분, 금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거 두수 좋아요. 두수 좋고, 10,
1cm 보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만원, 24,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페리도트 군생입니다. 와, 얼굴 두수가 좋아요. 철화가 풀렸나? 이렇게 얼굴이 생겼어요. 5,000원이래요. 이거는 색깔 나오면 얘도, 엄마네, 얘 웃기다. 얘도 철화예요, 옆에. 야, 철화기가 있는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철화 풀린 것 같아요. 페리도트 철화 있다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귀한 철화가 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얘는 생얼이고요. 얼굴 두수가 좋죠? 그런데 요거 8,000원에 드린답니다. 8,000원, 아니, 5,000원 참. 5,000원 뭐 가격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철화 가져가면 완전 대박인 거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 페리도트입니다. 5,000원에 드립니다. 제이드스타도 있어요. 와, 사이즈 너무 좋아요. 돌기금이래요. 제이드스타 돌기. 제이드스타가 돌기가 원래 나오잖아요. 완전 오래 키운 것 같아요. 이게 비쌌을 때 샀을 건데, 환엽수형을 가지고 있고, 진화 피멍. 빨간색으로 지금 피멍과 물듬이 손톱끝에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멋지게 키우는 환엽성이 아주 강한 오래 키운 묵은둥이 사이즈 15cm 나올 것 같아요. 와, 중사이즈입니다.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와, 제이드스타 제가 많이 봤잖아요. 돌기금.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달궈진 거예요. 묵둥이고요. 이제 얘 지금 말고 가을 되면 입장이 다 핑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돌기 볼록 올라오죠. 진한 그 라인과 물듬이 완전 빛감 환상적으로 맑은 톤의 핑크색으로 돌면서 나올 거예요. 돌기까지 올라옵니다. 돌기는 또 하얀 펄감이 있어요. 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사이즈 돌기금 묵둥이입니다. 15,000원에 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와, 이거 사이즈 완전 좋은데? 10,000원이래요. 목대는 완전 꿀목대. 분재 화엽 제거하면은 분재 수형으로 될 거고요. 세상에나 이렇게 멋지고 전체 사이즈가 20cm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붉게 지금 가장자리에 물듬도 들어와 있고요. 완전 묵둥이 화이트 그린이. 와, 중사이즈. 쟤는 저 위에는 하트 수형이네. 보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트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하트 같아. 자, 중사이즈 묵둥이 화이트 그린이 10,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헤라입니다. 헤라 5,000원에 드립니다. 헤라도 이두근생인데 얘도 묵둥이에요. 목대 굵고요. 빛감 지금 빨갛게 나와있죠. 헤라가 여름에 이뻐지나봐요. 지금 엄청 이쁘던데요. 그러면서 이게 목대가 있기 때문에 얘 목대에서 자고 나와. 이건 좀 많이 나와있잖아요. 묵지러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두로 되어있고요. 이 아이 여러분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헤라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집시 대품. 와, 완전 대품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3두 정도 이거는. 아, 가운데가 완전히 다 진한 핑크로 들어가 있고요. 짤뚝하게 바뀌어져 있고요. 완전 대품 사이즈로 3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두수도 좋고 수영 멋지죠? 이렇게 그 전체 사이즈 25cm 나올 것 같아요. 완전 대품입니다. 집시. 완전 굳혀진 거고요. 묵은둑이고 얼굴 두수 좋고 짤뚝하게 지금 입장도 굉장히 도톰합니다. 짧아 짧아졌고요. 이거는 3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둥근잎빛이 흐리대입니다. 아, 둥근잎빛이 흐리대 8,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목대 긴 수형은 아니고요. 좀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네요. 아주 동글동글 수형이 완전 특징적이고요. 입장이 노라면서 핑크하게 빛감이 내주는 빛감을 내주는 둥근잎빛이 흐리대. 요거 여러분 8,000원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가성비 진짜 짱입니다. 와, 입장이 막 그 뭐 입장이란다. 목대가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짤막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구도 예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즈도 좋고 중사이즈 12cm 포트인데 더 크거든요. 노란색과 이제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면 환상이죠. 둥근잎빛이 흐리대 8,000원이래요. 이렇게 좋은데 좋죠. 슈가베이비도 자구를 엄청 이제 내고 있을 겁니다. 보면 이렇게 봐봐요. 자구 진짜 잘 나와. 10,000원이거든요. 여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데 보면 자구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순풍순풍입니다. 순풍순 사이즈도 좋고 여기 밑에도 막 목대 굵기 때문에 자구를 엄청 내고 있고요. 색깔은 얘가 주황색으로 내면서 이제 가을 되잖아요. 빨간색으로도 바뀌어요. 전체적으로. 와, 슈가베이비 자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10,000원에 드리고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슈가베이비입니다. 1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핑스리움 4,000원이에요. 핑스리움 백분감 있으면서 지금 보라색으로 빛감 이렇게 있는 아이. 와, 두수 좋고, 아니 두수란다, 입장수 좋고 수영 멋지고 10cm 정도 될 것 같고 백분감 있고요. 이렇게 핑크 보라로 색깔을 내주는 백분감 있는 아이 핑스리움. 오, 얘도 달궈놓으면 짤뚝하게 바뀔 것 같고요. 안쪽으로 틈새 없이 달궈지잖아요. 아, 젤리빛이 나올 것 같아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얘는 4,000원이랍니다. 완전 좋죠. 아, 이거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와, 1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색깔이 완전 피멍으로 다 들어왔는데 사이즈는 거의 15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완전 묵은둥이 요거 주피터. 한엽 주피터입니다. 얘 가격 10,000원일걸요?
만원? 완전 대박 가격이죠. 사이즈 이렇게 좋고 피멍 다 들어와 있고 수영 멋있고 주피터 입장 아주 큼직큼직하고요. 완전 특가 만원. 색깔 너무 이쁩니다.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얘는 품종 여러분 아시는 분 사실 거죠? 사시는 거죠? 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멋있습니다. 주피터입니다. 또 대박이에요. 야, 또 레드 데블스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얘 8,000원이래요. 대박. 색깔 완전 입장 색깔 노랗고요. 라인 빨갛게 칠을 했고요. 이두근색이고 묵등이고. 어머나, 얘 색깔 너무 예쁘다. 완전 더 진하게 빨간색으로도 바뀌나 봐요. 물듬이 얘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막 점점점 내려와요. 빨간색이에요. 와, 환상입니다. 중사이즈예요. 빛감도 너무 좋고요. 요거가 8,000원이라니 가성비 짱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멋진 창 레드 데블스라는 아이고요. 8,000원에 드립니다. 요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 2만원에 드립니다. 와, 요거 대품이에요. 얘 빛감 나오면 노란색으로 또 라인은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더라고요. 입장색이 노랗게 돼요.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와, 대품 파나메라 수영 멋지고요. 물 들으면 얘가 연한 색으로 진하지 않는 색깔로 나오는 걸 꼭 알고 있고 동글동글해요. 얘도 입장 자체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꽃 모양처럼 이렇게 동글 꽃처럼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작은 거 보여드릴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색깔은 얘가 맑은 노란과 그리고 핑크색으로 나오는 아이 파나메라 선 진한 라인 있습니다. 얘도 탑니다. 파나메라 2만원에 드립니다. 대품이고요.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백야입니다. 백야가 이두근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외두가 아니라 이두인데요. 얘를 4,000원에 드린대요. 외두가 아니라 이두인데 4,000원. 진한 지 보라색의 물듬으로 나와 있고요. 묵등이고요. 7.5cm 포트에 있는데 모두 2두입니다. 백야, 이것도 넓은 분에 식재를 하시면 아주 펴지면서 짤뚱하게 바뀌고 통통하게 되고요. 나중에 맑은 보랏빛으로 색깔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각이 져 있죠. 4,000원에 군색이에요. 또 완전 풍성한 군색인데 이름은 플로리디티. 세상에. 얘도 엄청 성장을 하고 있어. 가격은 8,000원? 이렇게 좋은데 8,000원이라고요? 엄청 커요. 색깔이 지금 빠진 상태고 진한 핑크로 나오는 아이고 짤뚱하게 얘네들은 바뀌어 있고요. 완전 돌덩이가 따로 없어요. 가운데 말린 거 보세요. 얘도 완전 오래되면 젤리되고 노란색이 젤리되면서 핑크색의 빛감을 내주는 거거든요. 야, 이건 11cm 포트인데 완전 다 커요. 포트보다 완전 크거든요. 사이즈는 너무 좋고 끝에 것도 너무 이쁘네요. 8,000원이랍니다. 완전 가격 좋죠? 플로리디티 중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핑크 마녀인데 이제 여러분께서 키워야 되나 봐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주위에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이거를 여러분 8,000원? 만원이네. 만원. 깜짝 놀랐네. 8,000원인 줄 알고. 만원이에요. 지금 사이에서 자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 있던 게 이게 성장하고 뿌리 탄력 받고 그러면서 폭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지면서 자구 내고 자구가 지금 목대 생겼잖아요. 목대가 또 목질에게 되면서 커져요. 점점 바깥으로 뻗어나오죠. 그러면서 꽃다발 수영을 하는 거거든요. 야, 핑크 마녀 이거를 만원에 드립니다. 들어가셔서 키워보세요. 이것도 알사탕이 너무 좋네요. 15,000원. 대박. 이거 15cm인데 훨씬 더 큽니다. 와, 알사탕 너무 이쁘지 않아요? 15,000원이래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지만 얘가 끝장빛감 핑크색으로 나오죠. 맑은 핑크. 수영도 너무 멋지고요. 아래쪽에 자구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중사이즈 알사탕입니다.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알사탕도 데려가셔서 품어보세요. 아, 밑에 자구를 엄청 내고 있네요. 너무 멋지죠. 와, 이 분갈이 해놓으니까 진짜 멋지더라고요. 알사탕입니다. 여러분 15,000원 중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큐빅 크러스트인데 이거 15,000원이에요. 완전 대품인데요. 와, 목대는 완전 굵은 목대 안쪽에 막 자구도 내고 있고요. 이렇게 멋집니다. 뽀얀 백분감 있으면서 나중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들어오고요. 공모양으로 말리는 거죠. 얘도. 아, 밑에 자구가 엄청납니다. 이걸 15,000원에 드린다고? 와, 이거 가격 잘못된 거 아니야? 엄청 커요. 그럼 대품이에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완전 대품 아미스타인데 2만원에 드립니다. 와, 얘도 달고 놓으면 핑크색 입장색 나오잖아요. 연하게. 대품이네요. 목대는 완전 굵은 꾹 안쪽에 목대 있고요. 세상 이렇게 큽니다. 이것도 여름 돼서 가을에서 달궈지면은 대품 아미스타가 되겠죠? 얘는 목대가 막 길게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달궈질 거예요. 대품이에요. 2만원입니다. 수영도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게 만원?
엄청 싼데요? 수연? 이렇게 자구가 많고 큰데 만 원이래요. 와, 여러분 수연 좋아하시면 이거 사세요. 완전 싸요. 만 원이래요. 이렇게 큰데. 목대 완전 목질돼 있고 안쪽에 하얗 많이 있고요. 여름에 완전 폭풍 성장하는 수연이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 나오고 가을에 이제 겨울에는 빨간색으로도 나오죠. 대품입니다. 이거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말다했어, 말다했어. 엄청 쌉니다. 이거는 앨리스인데요. 이거 만 원에 드려요. 앨리스도 빛감 나오면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10cm, 아니다, 이거 9cm다. 9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만 원입니다. 이것도 데려가서 키워보시면 보라색으로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될 거고요.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안쪽에 목대에 있습니다. 목질화된 거. 이거는 앨리스. 앨리스도 가격이 있는데 싸네요. 만 원입니다. 이거는 파이어필러가 2두 군색인데 3,000원이래요. 와, 2두인데 3,000원이면 뭐, 여러분, 외두가 얼마인지 아시분? 군생 좋아하시면 사실 것 같아요. 얘도 완전 묵은둥이에요. 3,000원, 2두인데. 이거 3,000원에 들고 있으면 이것도 가격 너무 좋죠. 이거는 파이어필러고요. 천사의 젤리도 완전 젤리가 되는 거. 완전 빨간색으로 피멍 들어와요. 가을 되면. 안쪽에 이제 젤리, 골드 젤리처럼 젤리 되는 건데. 이것도 군색이거든요. 근데 8,000원밖에 안 한다요. 안 한다요. 천사의 젤리 너무 이쁩니다. 지금 연두로 해갖고 가운데가 지금 젤리끼가 있어요. 윤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모아지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예쁘게 지금 애들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와, 가을 되면 골드색 나오면서 피멍 빨간색 피멍 나옵니다. 천사의 젤리 사이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가성비 짱입니다. 라울입니다. 라울은 중사이즈입니다. 6,000원입니다. 와, 이것도 뭐 가격 대박 가격이죠? 너무 멋져요. 여러분께서 보세요. 화면으로. 6,000원에 이게 가성비 어때요? 괜찮죠? 와, 이렇게 큰데 6,000원이라니. 라울입니다. 묵은둥이고요. 목대 아주 굵은 목대 안쪽에 목질화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6,000원입니다. 베라기스 금이 너무 이쁩니다. 완전 풍성합니다. 와. 15,000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이런 거. 와, 보라색 빛감이고, 골드하고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탐스럽게 수영을 만든, 와, 이거 이쁘다. 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럼 완전 풍성합니다. 베라기스 금이에요. 요거 15,000원에 들어가세요. 이거는 군생, 아멜리 군생 4,000원이래요. 와, 이게 보라색으로 빛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화인데요? 철화도 엮여있고, 이렇게 좋은데, 4,000원이래요. 이것도 완전 대박 가격이다. 엄청 좋은데요, 여러분? 네, 4,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아멜리 군생입니다.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린들레이 금입니다. 린들레이 금, 여러분, 이거, 얼마? 5,000원입니다, 5,000원. 목대 수영, 긴 수영이고요. 묵질화가 되어 있는 거고,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는데, 금 부분에서 이제 핑크색으로 나오면 또 가을에 더 이뻐요. 윤감 있어요. 부드러워요. 목대 수영이고요. 와, 얘도 분자처럼 키우면 환상이죠. 롱분해 식재하면 너무 이뻐요. 요거는 얼마? 아, 그 얼마나 있지? 잊어버렸다. 얼마나 있지? 5,000원이라고 했어요. 네,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콜로세움 근생 15,000원 대박 엄청 예쁘네요. 창 묵둥이 보라색이 진하게 물들어 있고 끝에 손톱 완전 붉게 되어 있고요. 2두로 되어 있고 얼굴 요거 하나만 15cm 여기 있는 거 10cm 2두로 되어 있는 아 얘는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수영은 3두도 있고 2두도 있어요. 완전 묵은둥이 창입니다. 콜로세움입니다.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묵은둥이고요. 요거 화분 너무 작죠. 창분해 식재라서 키우시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와 짤뚱하게 바뀌겠죠. 묵은둥이 중사이즈, 중대사이즈 콜로세움 군생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녹비단 같은데 옛날 따위인데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맞죠? 5,000원이네요. 와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5,000원? 목대는 완전 굵은 목대가 있고 얘가 둥글둥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아래쪽에서 자구들 잘 나와요. 잘 나온 아이예요. 와 녹비단입니다. 얘 물 좋아하지 않나요? 네, 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늑비단 아시는 분 사시겠죠? 5,000원 정말 좋죠? 15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 완전 뭐 굵은 목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입장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에스메랄다 철화네요. 와 대품이에요 대품. 완전 목대 보세요. 완전 철화 목대 보이시죠? 25,000원 이렇게 싸 이거? 대박 싸. 한 5만원 할 줄 알았더니 엄청 싸게 이거 내놓으셨네요. 25,000원에 드립니다. 에스메랄다 철화 같은데
와, 이거 가격 있잖아요. 와, 하엽대면은 철화 목대가 완전히 다 나오고요. 대품이고요. 전체 사이즈 25cm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쌉니다. 이렇게 좋은데? 에스메랄다. 와, 25cm 나올 것 같은데. 빛깔, 요 끝에는 핑크빛으로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핑크로 진하게 가을되면 되고요. 입장 노랗게도 바뀌고 그렇거든요. 대품이요. 가성비 짱입니다. 25,000원에 이렇게 큰 에스메랄드 대품을 여기 해와달 다육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25,000원에 드리고요. 이건 TM입니다. 2,000원입니다. 아, 이제 너무 귀엽습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완전 묵등이에요. 묵등이 TM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딱 콩분이 심어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TM 묵등이 2,000원에 드립니다. 철한데 핑크마녀 철아 3만원. 와, 이것도 이렇게 싸? 철한데 싸네요. 3만원이래요. 와, 생얼과 철아가 함께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 거야, 사장님? 그대로 원가에 드리는 것 같은데. 핑크마녀 철아 수영도 멋지고요. 생얼도 같이 있어요. 철아도 엮여 있고, 생얼도 같이 있고,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이 있으면서 철아 목대를 가지고 있고, 뿌리도 튼실하게 잘 내렸고요. 와, 수영 전체 사이즈 25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이것도 가성비 짱이죠? 핑크마녀 철화를 2만, 얼마?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아, 이건 블루 엘프다. 완전 묵은둥이 대품. 하얗 보세요. 이게 하얗. 완전 목대, 묵등이 목대를 가지고 있고, 25,000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이쁜데요? 이것도? 블루 엘프. 와, 이거 입장 어떻게 해, 입장. 완전 동글동글 솔방울이 됐어요. 끝에 지금 붉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하엽이 지금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엽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대박. 여러분께 하엽도 있는 즐거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목대 보여드리려고. 수영 멋있습니다. 대품입니다. 이거 이 하엽이 다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엄청 컸을 건데 이거 자구에도 이렇게 봐봐요. 목대 되면서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풍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고 꽃대 따야지. 25,000원에 드린답니다. 블루에프 대품 묵등이입니다. 25,000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건 라울 대품입니다. 라울 대품은 얼마냐면 3만원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것도. 이거 연지 라울 아니야? 10, 25cm 나올 것 같아요. 대품입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도 맑게 지금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 끝점을 보여주고 있고, 묵등이고요. 대품이고요. 3만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울 대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와달 다육에서 준비해주신 다육들은 완전 오늘은 군생 특집이네요. 풍성한 군생 특집으로 해서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소개를 했는데요. 와, 득템할 수 있는 다육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보시고 문자 주문으로 해주시고요. 택배 주문 2만 원 이상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선물은 여기도 늘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여기 옥천 해와달 다육이고요. 방문하시면 더 좋은 혜택이 있죠. 선물도 드리고 또 할인도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풍성한 군생으로 준비된 해와달 다육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